대본 이런 걸 다.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앉아. 아, 예, 좀 앉으세요. 예, 앉았어요. 아, 예. 아유, 저 금방 가겠습니다, 선생님. 괜히 방해된 것 같아서. 에이, 작가 선생들 쉬어가면서 일해야지. 맨날 앉아서 글만 쓰면 흰머리 생겨요. 아이 참, 내가 선생 주려고 뭐 하나 또 왔는데 맞을라나 모르겠네. 이거 한번 입어봐요. 내가 제일 비싼 실로 또 왔어. 아, 예, 감사합니다. 아이, 뭐 이런 걸 다. 아이, 지금 한번 입어봐요. 맞나 안 맞나. 예, 나중에. 에이, 지금 한번 입어보라니까. 그래, 적으면 내가 코를 좀 더 늘리게. 아, 근데 누나는 어디 있어요? 응? 아, 저 신부름 갔는데 저 멀리 가서 오늘 아마 좀 늦을 것 같습니다, 많이. 아니, 좀 전에 작업실에 있다 그랬는데? 아, 저 통화하자마자 바로 나갔나 보네. 아니, 누나 가방도 여기 있는데? 응? 그러게? 아니, 노트북도 여기 있고, 수첩도 여기 있고. 어머나. 아니, 그럼 여기다 다 두고 어딜 멀리 가? 어머나! 어머나! 저 가드건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어르신. 아이고, 그러게 참 잘 어울리네. 어우, 좋은데요. 아이고, 내가 쑥색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어. 저 쑥색 참 좋아요, 어르신. 아이고, 옷걸이가 좋으니까 멀리 봐도 사네. 내가 겨자색으로 하나 더 뜯어드릴까? 아니요, 저 쑥색만 입어요. 유한 느낌도 있나 본데? 방에서 뭐 큰 소리가 났는데 한번 가보시죠, 선생님. 아니, 아니, 무슨 소리가 났다 그래요? 아니,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아이고, 저기 누가 왔네? 왜? 무슨 일이야? 서은이랑 계약 상의 중. 옷걸이 그게 뭐야? 에이, 그럴 일이 있어. 누가 왔는데? 잠깐! 이거 와봐요. 누나 가방 안에 들어가 있어. 완전 역시야. 나오고 나오고 아, 동생 문의 좀 빼드리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출판사 고우 대표 서은 형이라고 합니다. 아, 예. 이 작가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고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 작가가 쓰고 있는 소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이 작가가 가을에 낼 신간은 울릉도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높은 호먼스 작품인데요. 울릉도요? 야, 제가 믿겠다, 그지?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울릉도에 가을 단풍 관광으로 온 여성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피해 여성들은 주로 자신들의 여행용 트렁크에 넣어져서 납치되는데요. 섬에서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며 운둔하던 전직 검사가 아! 아프다, 내가! 깠어, 진짜로! 저기요, 아버님, 할머님! 예?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대신에. 그 작가, 그 사람 정상 아니지? 네? 들고양이들 어쩌고 저쩌고 할 때만 해도 내가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네가 보기에 이거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조금 독특한? 그게 임마 독특하다고 하고 말 일이야? 내가 아직까지 심장이 벌렁거려. 어디 남의 딸을 데려다가 그런 괴상망측한 꼬라지를 시키고 이런 이엠병. 오늘이 좀 특이했던 것 같고 보통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도 이상하다는 거 아니야? 그 작자 전화번호 몇 번이야? 왜요? 무슨 얘기하려고? 번호 대얼렁. 고맙다 그래. 나 없었으면 그 아버지 기세로 봐서는 경찰서에 끌려갔을지도 몰라. 조석꿈이다 소문 다 나고 알고 보니 이진수 작가 변태 사이코 포털 메인에 뜨고 이진수 100만 여성 팬들 모두 떨어져 나가. 아, 아까워. 계약만 아니면 진짜 그 꼴 보고 싶은데. 안 내려가. 그만 내려가지. 커피 마시고 천천히 내려갈 건데. 또 안 받아? 네, 이진수 작가 사무실입니다. 네? 아, 네. 아, 저 아까 인사드렸던 서은영인데요. 네, 있어요. 잠시만요. 비서 아버님이신데 진짜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 어떡해. 여보세요? 예, 선생님. 저 승현이 앱입니다. 아, 예! 잘 들어가셨어요? 아, 예. 잘 들어왔는데요. 아, 참.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말이죠. 제가 무식한 놈이라서 예술을 이해 못하나 싶지만서도 죄송하지만 내일부터 승현이 못 보냅니다. 아, 왜 이래요? 한다니까! 계속 생중계네. 켜있는 거 모르나? 그럼 차분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그 사람 지금 어떤 상태냐? 미친 거야, 아니야? 완전 미친 건 아니라는 거죠. 완전 미친 게 아니면 살짝 미친 거라고? 살짝이고 완전이고 미친 건 미친 거야. 아, 그게 아니고요. 제가 몇 주 겪어보니까 미칠랑 말락인 것 같아요. 헐시고? 미칠랑 말랑은 또 뭐야? 그니까 그 선은 간당간당하지만 완전 넘은 건 아니라고요. 아이고 냅둬. 사람 딱 보면 모르냐. 아유 그렇게 반듯하게 잘생긴 사람이 돌았을 리가 있어. 잘생긴 거랑 돈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니랬지. 아이 딱 보면 좋은 사람이라니까. 그 엄마 남자 외모 좀 그만 봐요. 아버지는 뭐 잘생겨서 아버지 그렇게 고생시켰나. 아이 거기서 왜 네 아버지 얘기가 나와? 아 평생 그렇게 당하고서 아직도 외모 타령이셔? 잘난 놈이 반맥이 주냐고요? 뭘 그럼 나한테 뭐 잘해준 거 있다고 뻑하면 네 아버지 험담이냐? 이놈아. 아이 진짜 왜 엄마는 아들 편이라고 두고 맨날 아버지 편만 들어? 야 이 썩은 놈아, 네 아버지 죽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아버지라면 넌 나 죽고도 그렇게 뒤로 욕할래? 아니 갑자기 왜 아버지 얘기로 흘러? 되게 웃긴다. 원래 저 집안 식구들이 두서라곤 없어. 그러면 내일 출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그 비서 씨는? 올걸? 자신해? 올 거야. 장점이 딱 하나 있는데 미련하거든. 미련한 게 무슨 장점이야? 큰 장점이지, 내 밑에서 일하려면.
못 나가게 안 해요? 네? 그래도 잘 해야 좀. 가요? 갈수록 사약 같아지네. 이것도 제주인데. 다시 타오겠습니다. 내가 미친 것 같아? 안 미친 것 같아? 네? 미칠락 말락. 그걸 어떻게? 적절한 표현이야. 미칠락 말락. 차라리 화를 내라. 웃는 얼굴로 횟돼지 좀 마, 이 지랄 맞은 작가 선생님아. 짜란, 대표님. 대표님. 퇴근들 안 했어요? 저희만 퇴근 안 한 게 아니라 다들 안 했는데요. 무슨 소리야. 아까 다들 갔잖아. 오늘 대표님 생일이시잖아요. 지금 파티하려고 다 모여 있어요. 뭐? 가시죠. 저희가 모시러 왔습니다. 아니, 내 생일을 어떻게 알고? 그리고 나 진짜 파티가 더 내 취향 아니야? 아, 다 모였으니까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네. 하세요. 빨리 가시죠. 아니, 잠깐. 가방 빨리 가죠. 아니, 언제부터 우리가... 내고, 자. 왜 이래? 작가님 얼른요. 대표님도 지금 가셨어요. 승현 씨도 나오세요? 네. 먼저 가요. 난 좀만 있다가. 선생님도 안 가시는데 저 혼자요? 미칠락 말락 하는 작가랑 종일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가서 정상인들하고 술 마시고 풀라고. 얼른요. 작가님 빨리 오세요. 또 안 오시면 대표님 완전 삐지실 거예요. 저기. 네네. 아, 정말. 아, 여기 턱이 있어요. 위로, 예. 네, 좀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오시면. 됐다. 뭐야. 아. 정말 누구누구 있는 거야. 아유, 피아노 연주까지. 자, 오프닝은 제가 끊겠습니다. 오늘 파티의 주인공에게 3년 만에 바치는 노래입니다. 소녀, 생일 축하한다. 선년 인사가 무색할 만큼 괜한 우려였는지 서먹한 내가 되려 어색했을까. 어제 나의 정말 밤새 밤새 한숨도 못 자 사이신데요? 옛날에 약혼했다고 파혼했는데 요즘 다시 잘 돼가나 봐요. 아, 노래 잘하신다. 근데 좀 느끼하다. 왜 해? 말할까?
마이크 테스트. 아, 저기 에코 좀 빼주세요. 네, 에코 좀 빼. 안녕하세요. 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서은영이에요. 아유, 제 생일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와주시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미정아, 수경이도 왔구나? 고마워. 제가 솔직히 이런 파티 체질이 아니라서 이런 축하 공연 영 어색합니다. 노래 끊어서 죄송합니다, 한사님. 아, 괜찮아. 그럼 일단 축하 순서를 빨리 진행해 주시죠, 현주 씨. 저기 빨리. 그리고 이거 좀 꺼주실래요? 사진도 좀 꺼주세요. 옛날 사진 보여주면 지금 나이 든 것만 강조되잖아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아휴, 초가 많기도 하네요. 저 끌게요. 이왕 이렇게 다 모였으니까 단합대회라고 생각하시고 신나게 먹고 마시고 놀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다 쏠 거니까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감사합니다. 저기 물 좀 가주세요. 그 노래 부를 자격 없거든? 다시는 부르지 마. 너 임마. 노래 끝까지 경청하는 매너도 없어? 병희야! 나 좀 잠깐만. 뭐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 인간이 왜 여기 와서 노래를 해? 니들은 왜 온 거야? 누가 니들한테 연락했어? 한주 언니가. 뭐? 니들 화해한 거 아니었어? 누가 화해? 전화를 해서 둘이 잘 돼가고 있다고 분위기 띄워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야, 너 나를 알면서 그 말을 믿어? 내가 그 인간하고 잘 될 리가 있어? 진짜인 줄 알았지. 같이 밥도 먹고 네가 다 용서했다고 그래서. 나한테 확인을 했어야지. 서프라이즈 파티라고 하도 당부를 하길래 꾹 다물고 있었지.